여기는 신림역에서 횡단보도를 한번 건너야 돼가지고, 그래도 한 10분 정도면 될것 같은데, 방이 크지는 않지만, 가격이 좀 싸더라고요. 여기가, 300에 38입니다. 원래 보증금 500에 40이었는데, 보증금도 한200 내리고, 월세도 2만원 내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300에 38. 지금 영상에 있는 요 호수는 6층이고, 엘리베이터가 난 혹시 설마 없을까 했는데 있더라고요. 엘리베이터 있는 6층이라서. 요 에어컨 있는 벽에서 저 끝까지가 2m 70 나오고, 여기 이 벽에서 저기까지도 2m 70이에요. 그러면 500에 원래 40이었으면 그냥 뭐 나쁘진 않은 그 가격이었을 것 같고요. 지금 300에 38에 관리비 6만 원으로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역에서 더 위치가 더 좋은 거에 500에 40 정도도 요 정도를 잘하면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도 한 10분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300에 38이면 나중에 지금은 공실이 한두개 있어요. 근데 어차피 내부가 거의 크기나 이런 게 똑같아서 하나만 올릴 건데 항상 요 가격에 해줄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현재는 나중에 500에 다시 40으로 문의 줬을 때 요 방이 나가면 그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300에 38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역 5분 거리는 절대 없으니까 이런 거 5분 거리 안에 찾아달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